안녕하세요. 박서범TV의 박서범입니다. 데베테라입니다. 자, 오늘은 데베테라와 함께하는 로드 투 블루벨트! 자, 네, 흰 띠에서 파란 띠가 되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그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궁금한 점들을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궁금하실 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수련을 하면서 파란띠가 되어가면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실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일단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실까요? 저는 주짓수를 시작한 지 딱 1년 되었고요. 지금 이그랄입니다. 지금 블루벨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궁금증이나 그런 초보들이 조금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한테 한번 하면서 배워보려고 찍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혹시 스파링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 개만 좀 추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좀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하면서 아니면 다 발라버려가지고 뭐. 궁금한 점이 하나도 없었나요? 많이 당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직은 좀 많이 낫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센 사람이나 그런 잘하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이제 마운트에 그나마 안 눌리고 싶어서 이제 하프가들 억지로 잡는 게 하프가드거든요. 이제 네, 지푸라기입니다. 저희 지푸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프가들을 하면은 보통 이제 상대방을 보고 탈출을 하거나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눌려 있는 상태로 다리만 걸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이드가 잡힌 건데 그렇죠. 다리만 걸고 있는 거죠. 다리가 잡힌 사이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를 네. 쳐다보기도 쉽지가 않고 이게 네네. 발도 자주 풀리고 이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눌린 하프가드에서 한번 탈출을 하고자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 이거 이제 공감을 하는데 하프가드가 사실 공격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하거나 이제 부력이 얼마 안 되다 보면은 생존용으로 다리만 딱 묶어놓고 그냥 아 나 제발 사이드 깔리기 싫어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탈피하는 방법을 그러면 오늘 한번 좀 살짝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하프가드 상황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하프가드 이렇게 물려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되도록 다리 이제 안 빠지려고 네. 딱 잡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하프 그 사이드 앞포지션 안 뺏기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탈피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좀 첫 번째는 여기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쪽에 자 하프가드 이게 잠겼을 때 이 팔꿈치로 엘보 이스케이프라고 그러죠. 엘보 이스케이프 팔꿈치로 이 다리 있는 부분을 쇄우빼기 살짝 해주면서 열 수 있으면 이 공간을 열 수 있으면. 무릎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가드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기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프가드에 딱 깔리면 하프가드에서 별달리 기술을 할 게 없다 싶으면은 가드로 돌아갈 수 있는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가를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쪽에 틈을 만들 수 있는지 틈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틈을 만들 수 있다면 여기 무릎을 박는 거예요. 박아서 엉덩이 살짝 틀어서 발을 빼면 가드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습했던 스윕 있죠. 뭐 시저스 스윕 할 수도 있고 뭐 스파이더 스윕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윕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틈을 안 줘요. 상대방이 틈을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틈이 안 보여. 근데 이 틈이 안 보이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랑 저랑 이게 완전히 동그래져 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공간이 없이. 그러면은 이제 틈이 없는 대신에 요 왼발 이용해서 방바닥을 박차면서 저 위로 브릿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리가 넓을 때는 안 돼요. 이렇게 넓혀보세요. 이렇게 넓을 때는 이쪽에 밸런스가 세요. 근데 안 되는데 이 다리가 모여있으면 이렇게 다시 못하게 다리만 딱 잡아주고 저 위 방향으로 브릿지 써주시면 의외로 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굴러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공간 없이 다 꽉 끌어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있으면 공간이 여기 없고 이게 다 상대방이 완전히 끌어안고 있으면 딱 막아주고 저 위쪽 방향으로 브릿지.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넓어지면 무릎이 당연히 들어오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이 넓어져서 버틸 수도 있어요. 손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돼 있으면 어 이제 다리가 저한테 붙어 있어서 이게 엘보 이스케이프 안 되면 어 저 위로 브릿지를 했는데 이 손도 어느 정도 제가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이 손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브릿지를 저쪽을 세게 치면 상대방이 이렇게 딱 짚을 수 있어요. 손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짚으면 그 대신에 제 가슴 품 안에 공간이 생겨요. 이게 딱 요 틈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머리 있는 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허리를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거보다는 어? 이 손이 겨드랑이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생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딱 공간이 생기면 이 요 왼발로 이 브릿지 상태를 유지하고 상대방 유지하고 이 넘어가서 이 팔꿈치 안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딱 안아주세요. 허리를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 사람을 위로 해서 내가 이 틈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훨씬 상대방을 이렇게 탑으로 올라오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편하겠죠. 자, 핫도그가 딱 잠겨 있어요. 생존용 내가 플랫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공간이 있나 없나 확인. 공간이 있나? 공간이 있으면 무릎 꿇어서 가드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넘기를 할 때 어? 완전히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이제 겨드랑이 딱 물어주고 그 다음에 저 위로 물지해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상대방.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면 여기서 브릿지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다리가 넓어져요. 그럴 때 다리가 넓어져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게 가드. 목에 있는 잡혀 있는 손이 상대방을 아, 상대방이 날 잡고 있는 손이 밸런스 잡아요. 그럼 왼쪽으로 이게 이 발로 브릿지 유지하고 손이 넘어간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품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요 겨드랑이 사이로 손이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다리 아래로 차면서 팔꿈치 짚고 상대방 뒤로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주시면 이게 탈출할 수도 있고 일단 겨드랑이를 팠다는 것 자체가 어. 그 상대방이 누르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겨드랑이 판 다음부터는 어? 상대방이 누르기가 어려워요. 저를 제압된 상태로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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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겨드랑이를 파면 어? 밑에 있는 사람이 한 7대 3으로 유리해져요. 처음에가 하프가드가 5대 5 공격 방어가 5대 5 상황이라면 7대 3 정도로 바뀌어요.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꼭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써먹는 영상을 네. 스파링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두서없이 하프가드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우리 베베때라도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그렇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드 투 블루벨트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 맞는다.